멸균우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멸균우유를 쓰면은 라떼 맛이 떨어진다. 멸균우유를 쓰면은 거품의 질이 잘 나오지 않는다. 거품이 금방 깨진다. 그냥 이렇게 단정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안치훈입니다. 제가 살균우유와 멸균우유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이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. 커피와 우유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관계죠. 그래서 우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많은 도움이 돼요. 저는 오늘 테스트를 맛의 차이, 그리고 거품의 질, 거품의 유지력,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. 서울우유와 메일우유,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많이 쓰고 있는 두 브랜드를 비교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. 자, 살균우유와 멸균우유의 차이는 가공 방식의 차이인데요. 원유는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가공 방식을 거치게 되는데 그 가공 방법에 따라서 살균우유와 멸균우유로 나뉘어져요. 자, 살균우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공 방식이 있어요. 고온 단시간 살균법과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 있는데요.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균을 하는 건 아니고요. 한 63도의 온도에서 약 한 30분간 살균을 하는 방법이고,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약 한 72도의 온도에서 15초간 살균 처리하는 방법이에요. 이 살균우유의 가공 방법은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은 아니고요. 이 미생물들을 100% 죽이지는 못하지만 안에 있는 영양분들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,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고요. 멸균우유의 가공 방식은 130도에서 150도의 온도에서 1초 이상 열처리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을 거의 99% 완벽하게 죽일 수 있지만, 그만큼 높은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유 안에 있는 영양분까지도 일부분 파괴되어 버려요. 그래서 유통기한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영양분들이 생우유만큼, 살균우유만큼 남아있지는 않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에서 차이가 나죠. 살균우유는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되죠. 반대로 멸균우유는 한 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고 굳이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돼요. 근데 카페에서 쓰시려면은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. 살균우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메일우유의 오리지널을 많이 쓰시는데,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납품받는 가격이 2,000원대 초반이죠. 뭐 서울우유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물량에 따라서 1,000원대 후반으로 내려가기도 해요. 저가의 우유로 찾아간다면은 물량이 안 되더라도 1,000원대 후반으로 납품받을 수 있고요. 반대로 멸균우유는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요. 근데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이 우유의 차이가 커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예요.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거품의 질과 거품의 유지력,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거품의 질과 거품의 유지력을 결정하는 우유의 성분은 지방과 단백질이거든요. 근데 이 지방과 단백질의 성분의 차이는 멸균우유와 살균우유의 차이가 크지가 않았어요. 이 우유를 멸균으로 가공하면은 파괴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A, B, C와 아미노산의 일부분이 파괴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유의 거품의 질과 유지력에 영향을 주는 영양분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유지력과 어떤 거품을 만드는 이 질에는 사실 그렇게 멸균우유와 살균우유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.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치가 동일했고요. 지방 성분 같은 경우에는 표기된 성분 기준으로 살균우유가 조금 더 높은 수치로 표기되어 있었어요. 라떼로 만들어서 유지력을 지켜봤는데 유지력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했고요. 그리고 거품의 질 측면에서도 스팀을 내는데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고요.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중국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세팅을 할 때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. 중국은 대부분의 카페들이,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이 멸균우유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심지어 스타벅스도 전부 다 멸균우유를 사용하고 있고요. 라떼아트 대회도 멸균우유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라떼아트 대회를 멸균우유로 진행한다면 뭐 거품의 질이나 유지력 측면에 대해서도 뭐 말 다 했죠.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하도 넓다 보니까 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생우유가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유통라인이 구축이 되지 않았었어요, 이전에는.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아마 지금은 생우유를 쓰는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이 맛에 대한 차이는 좀 극명하게 갈렸어요. 살균우유로 만든
라떼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더 높았고요, 프레쉬한 느낌이 더 많이 났어요. 자, 반대로 멸균우유로 만든 라떼 같은 경우에는 단맛과 밸런스가 더 좋았고요, 산도나 이런 프레쉬한 느낌은 좀 덜한 경향을 보였어요. 사실 이거는 우유 자체만 드셔보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생우유를 드셨을 때에는 멸균우유보다는 우유 자체에서도 산도를 더 느끼실 수 있고요, 그리고 향미도 멸균우유보다는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. 반대로 멸균우유는 이 살균우유, 생우유보다는 향미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고요, 산도가 적다 보니까 프레쉬한 느낌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, 대신에 단맛과 밸런스를 단단히 잡아주는 맛이 있었어요. 자, 살균우유의 장점은 우유의 향미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, 그리고 산도가 높고 청량감이 높은 라떼를 만들 수 있다,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, 이런 장점이 있고요. 반면에 단점으로는 유통기한이 짧아 그 안에 우유를 쓰지 못하면 폐기를 할 수도 있고, 카페에서 영업을 할 때 주문을 좀 빈번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,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,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.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라떼를 만들었을 때 단맛과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준다, 상온에 보관할 수 있어서 저장 공간을 아낄 수 있고, 그리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폐기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.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프레쉬한 느낌이라든지 우유의 향미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고,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, 이런 장단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. 만약에 멸균우유에서 느끼는 장점이 크다면 멸균우유를 쓰는 게 당연히 좋지 않나요?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,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떤 멸균우유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, 이 카페의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이 멸균우유를 사용한다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반대로는 요즘에 뭐 핫한 카페라든지 프랜차이즈도 이 멸균우유를 사용하는 곳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요. 멸균우유와 살균우유,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세요? 자,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,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